민주당 교육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표입니다. 원내대표께서도 정책의장과 또 원내수석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기라고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문재인 정권 교육정책 우왕좌왕 내 맘대로 하는 정책입니다. 이미 주지한 바와 같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발표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폐지하겠다 지정 취소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휴하에 있는 대법원이 지난 7월 지난해 7월 달에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공교육의 정상화와 자사고의 바람직한 운영이란 공익은 자사고 지정을 유지한 채로 그 운영 방식을 개선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판결을 한 것입니다. 기존 교육제도의 변경은 교육 당사자, 국민의 정당한 신뢰와 이익을 보호하는 전제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절차적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사고 국제고 외고 없앤다고 입시 경쟁 고교 서열화 없어지겠습니까? 너무 어리석은 그런 발상이고 정말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단견입니다. 강남 8학군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우리의 머리에 선명히 남아있는 또 그리고 지역 명문고 부활 평준화 시절의 폐해가 재현될 것이라고 저는 불을 보듯이 뻔히 내다보입니다. 아무튼 스카이 대한민국에 있는 서울대학을 비롯한 이런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교 서열화를 없애겠다고 자사고 외고 특목고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이건 고교 서열화 문제에 정말 조족지열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문제를 놔놓고 왜 자꾸 꼬리만 가지고 이렇게 흔드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정권의 교육 논리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국 자녀의 불법 특혜 입시 의혹이 마치 제도의 문제라고 보고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만 다 없애버리면은 정말 교고 서열화가 없어지고 교육 격차가 없어지겠다고 하는 이런 알량한 발상은 마치 그런 문제를 제도로 몰아붙이는 한심한 작태일 것입니다. 하향 평준화 생각하지 말고 상향 평준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권이 심혈을 기울여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